25만 7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명성 TNS입니다. 명성 TNS은 는 동사는 2001년 설립돼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섬유기계로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LCD 편광 필름 소재를 생산하는 설비, 두 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설비, 기타 OLED를 생산하는 후공정 설비 등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 삼성 디스플레이 TFT LCD 공정의 대부분을 동사의 설비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국내 유일의 두 차전지 분리막과 디스플레이 편광 필름 제조 장비 전문 업체이며 특히 전 공정 장비인 두 차전지 분리막 설비에 특화되어 있음. 대시 주요 생산 제품은 두 차전지 분리막 제조 연신 설비, 유니트 장비 및 편광 필름 제조 설비, 오토클레이브, 기포 제거 장치 등임. 대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 현지의 설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 MS 저펜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해외 판매 감소하였으나 국내 판매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하며 영업손실 및 순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순손실 기록 및 계약 부채의 감소, 퇴직금 지급 등으로 영업활동 상부, 대시의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었으나 재무구조 안정적 수준인 바 사업운용상 단기적 자금 흐름은 무난할 듯. 대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방 두 차전지 시장의 성장, 디스플레이 업계의 투자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명성 TNS의 시가총액은 9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명성 TN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3위입니다. 명성 TNS의 상장 주식수는 197,697주입니다. 명성 TN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명성 TN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3.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0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63배, 19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6억 원, -46억 원, -5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8억 원, -48억 원, -71억 원입니다. 명성 TNS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6번지 88%이고 유보율은 358.84%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성 TNS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2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21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2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